여러분, 제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창문으로 방충망도 쳐놨는데 말벌이 들어온 거예요, 집에. 창문을 닫아놨는데 지금 몇 시간이 지나도 제가 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창문을 열어서 쟤를 내보내자니 집 안으로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보여? 너도 보이지?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방충망도 돼 있는데 지금 들어와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엄청 큽니다, 여러분. 방법이 떠올랐어. 이걸 여기다 일단 잡아야 돼. 잡을 수 있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놓으면은 딱 들어가지고 파 하다가 그럼 그때 싹 해가지고 싹 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막은 순간에서 딱 옆으로 끼면 돼. 어, 그러네. 그래. 아, 근데 혹시 모르니까 다 이거 전기파르츠 하나 옆에 놓고 하자. 뭐야, 여기 다 모기체, 있어. 모기체, 파르츠, 스프레이. 잘라서 여기다 이렇게 해주면은 어? 벌집인가? 하면서 너무 무섭다. 벌집 얼마나 똑똑한데 육각형인지 몰라? 1번 무기, 2번 무기, 3번 무기, 4번 무기. 치치야, 일단은 치치는 위험하잖아. 방에 들어가 있어. 내 문 닫고 엄마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막 말벌 쏘여서 막 죽고 막 이러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저 말벌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꿀벌은 없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말벌은 점점 많아져요. 이게 해충이잖아요, 여러분. 저녀석 오늘 좀 혼 좀 내야 되겠어요. 혼 좀 내야 되겠어. 뭐 지금 왔어. 기회가 왔어. 어디 어디 왜 왜? 뭐지 이렇게 오고 해가지고?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고 있어. 오고 있어. 그러면은? 대박 대박 그러면은? 대박 대박 대박. 안에 들어갔어. 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안에까지 들어가는 거 성공했어요. 오. 어 됐어! 이사, 이사, 이사. 어 됐어 됐어 됐어! 이사, 이사. 잠깐만 뭔가 잘 눌러야 돼.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어 눌러야 돼. 정확히 눌러야 돼. 어? 야 너 혼날래? 우리 이렇게 무섭게 하다니. 뭐 독 뽑는 거 아니야? 어머 얘 되게 세 힘이. 지금 이거 튕겨버렸어. 수치 일로와. 말벌 잡았어. 너 이렇게 가까이서 말벌 보는 거 처음이지? 어 왜왜왜 왜? 수치 왜 도망가? 무슨 걸린지 확인을 해야지. 그다음 네, 여러분 제가 검색을 좀 해봤는데 이 친구가 검정 말벌인 것 같아요. 말벌 종류를 검색하던 중 가장 비슷해 보이는 검정 말벌을 찾았는데요. 과연 이 벌은 검정 말벌이 맞을까요? 검정 말벌이라고 하기엔 가운데 털이 있네. 검정 말벌은 가운데 털이 없는데. 비슷한 듯 아닌 듯 이 벌의 정체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갑니다. 지금 똥 쌌어. 그 사마귀가 싸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똥꼬에서 지금 내가 까방에 나왔어. 여기 지금 놀이터인데 그 신나게 놀고 있어. 지금 오히려 즐거워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깔망 놔줬더니. 아니 이거 보니까 우리가 잡은 거 이거 토종벌 여왕벌이야. 토종벌 여왕벌이 근데 여기까지 왜 오지? 맞네. 털도 있고 아까 말벌들은 털이 없더라고. 우리 되게 잘한 게 말벌이라 바로 죽이고 그러지 않았잖아. 야 너 혼날래? 그럼 꿀벌들이 꿀 들고 오는 거 아니야 우리 집에? 일단은 벌이 지금 제가 갇혀있느라고 좀 힘들 것 같아서 저희 집에 백설탕이 있거든요. 거기에 물을 조금 타가지고 놔줘보려고 하거든요. 물 반, 백설탕 반을 섞어서 설탕물을 만들어주는데요. 과연 벌이 잘 먹어줄까요? 이거 이빨로 막 이거를 막 깨물고 있어 엄청. 아직도 나는 말벌로 의심을 하고 있어. 말벌한테 설탕물 준 거 아니야? 뚜껑에 담긴 설탕물을 보지 못한 것 같아서 벌이 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설탕물을 벌 쪽으로 흘려줘 봤는데요. 먹고 있어 먹고 있어 먹고 있어. 힘들었나봐. 엄청 맛있게 먹어. 너무 신기해. 여왕벌의 설탕물 먹방. 여왕님이 내가 만들어준 놀이터와 설탕물이 마음에 드셨나봐. 벌 집사로 임명. 전하 맛있게 드시옵소. 잠시 후 나갔다 들어온 유유에게 집에 또 다른 곤충이 들어왔다고 얘기해주는데요. 어? 뭐 같아? 말벌. 진짜 말벌 같지? 호박벌 호박벌. 여왕벌. 씻었어. 어 진짜? 아 진짜로? 씻어 이렇게 씻어. 어 여기 계속 있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좀 풀어주려고 합니다. 말벌이 아닌 것 같아서 털이 있어가지고 달아가지고 그래서 풀어줬는데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좀 내가 올려줄게. 아 정말. 어 원래 어디 안 젖어 있어. 어? 어? 여기 밑에 저희 지금 얼마 전에 벌을 놔주고 이틀 후인데요 똑같은 위치에 지금 또 벌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똑같이 생긴 벌이요. 아 우리가 저번에 돌봐줘서 감사하다. 완전 똑같은데?
아니 너 왜 또 왔어? 잘 살으라고 내 편에 섰더니. 고마워가지고 꿀대우금 많이 꿀대우금 꿀사대우금. 여기 근처에 벌집 있나? 여왕벌이 맞는 것 같은데 사이버는 또 숯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지금. 여왕벌이 수정하지 않고 낳은 알이 자라면 숯벌이 되는데요. 숯벌은 수컷 벌을 이르는 말로 결혼 비행할 때를 제외하고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벌은 여왕벌일까요? 숯벌일까요? 잠시 후 이 벌의 정체와 함께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저희가 다시 보니까 지금 벌이 나갔거든요? 구멍으로? 벌이 나갔는데 진짜 여기 근처에 벌집이 있는지 계속 벌이 돌아다녀요. 우리 집에 뭐가 있나봐. 꿀이요, 꿀이라도 발라놨나 우리 집에? 어? 어? 저거 묻어있어 근데 저 위에. 저거 때문인가? 그치, 뭐가 묻었지? 혹시 꿀을 여기다가 얘네가 벌집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지? 닦아야겠다. 어머 어머 어머. 잠깐만 냄새 한번 맡아볼까? 내가 맡아, 제가 한번 맡아볼게요. 어? 어 진짜 달달한 냄새가 좀 나. 아 진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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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진짜 여기다가. 아니 그리고 약간 프로폴리스 냄새? 아 진짜? 어 진짜 약간 나는 거 같아. 아니 우리 집에 벌집?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집 안으로 진입을 시도 중인 벌들. 점점 더 창문에 벌집을 지으려고 했다는 게 확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벌들이 아파트 외벽에 집을 지은 것인지 아니면 저 자국 때문인지 확실히 알기 위해 방충망을 조금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기를 저희가 닦았거든요 아까? 그래가지고 저기를 보고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지 바로 나갔습니다. 아마 다른 벌들한테도 알려주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는 더 이상 쓰지 못하는 집이다. 벌을 내보내고 남은 벌집의 잔해들을 잘 닦아주는데요. 진짜 신기하지? 되게 향긋하지? 프로폴리스 냄새. 벌들아 미안하다. 근데 우리 집에 벌집이 생기면 안 되지 않니? 지금 저희 진짜 깜짝 놀란 게 타이거가 물티슈로 그 벌집을 닦았잖아요 다. 그리고서 한 3일 정도 지금 지났거든요? 근데 방금 창문을 열면서 혹시 몰라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지금 이렇게 되었거든요? 벌집을 짓다가 만 곳에 뭐가 생긴 건가요? 아니면 이거 뭔가요 전체가? 며칠 전 벌집 자리를 깨끗하게 닦아놨기 때문에 벌들의 벌집 짓기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못 본 사이 더 커진 형체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엄청 끈적거려요 여러분. 이게 약간 꿀 성분인가 봐요. 제가 좀 떼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생긴 거. 색깔 보이세요? 완전 꿀 이런 색깔이죠? 이게 닦으니까 이렇게 노란 색깔이 나오는데 이게 화분 같은 건가? 벌들이 이 안에도 나는 많이 있는 것 같아. 이 안에. 이 안에 뭐가 있다고? 아 꿀이야. 어머! 어머! 근데 안 보여. 이 안에도 지금 구석구석 다 지금. 아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닦냐? 안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창문 틈 사이에 더 많은 벌집을 만들어 놓은 꿀벌들. 그런데 단순히 벌집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해벌레. 애벌레는 죽은 거잖아 그치? 안 움직이는 거 보니까 죽어있기는 해요 지금. 근데 지금 여기다가 거리 애벌레를 지금 여기 저희 집 창문에다가 애벌레도 낳고 갔거든요. 지금 타이거 작업 중인데 여러분 벌이 옆에서 계속 날아다니거든요. 그렇게 한참 동안 창틀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벌집 잔해들이 나왔습니다. 혹시 이렇게 아파트에 벌집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없으시겠지? 이런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경험. 이게 우리 집 저 창문에서 나온 벌집이야. 여기에 애벌레까지 넣었어. 이 안에 애벌레 두 마리 있어. 이게 애벌레잖아. 근데 이거 그 향기 맡아봤어? 약간 그 쑥인 절미 아 쑥인 절미? 지금 그때 닦고 나서 아니 그때 닦았는데 여기가 묻어있으니까 여기 아직도 좀 묻어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그 이후에 더 이상 벌들은 오지 않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무서워서 원래 이쪽 창문을 열고 살다가 이쪽 창문을 열고 쓰고 있어요. 잘 해결이 됐고요. 앞으로 벌들 좋은 데서 잘 살아라. 안녕! 또 오네 또 벌? 와 얘네 진짜 대박이다.